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 농부입니다. 이제 10월 말이고 곧 11월입니다. 굉장히 추워질 텐데요. 예, 그 전에 올해 마지막으로 심어주실 수 있는 작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예, 지금이라도 심어주시면은 예, 빠르면은 12월 아니면 1월부터 예, 이 작물들을 꾸준하게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심으시면은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잘 자라고요. 예, 만약에 부직포가 있으시면은 예, 부직포만 구해주시면은 예, 부직포만 깔아주시면은 예, 겨울 내내 이 신선한 채소를 꾸준하게 수확해 드실 수 있는 작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일부 작물들은 지금 심으셔서 한 12월부터 수확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일부 작물은 월동에서 예, 내년부터 꾸준하게 수확해 드실 수 있는 작물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지금 심어주시면은 겨울에 채소들 비싸잖아요. 예, 내 텃밭에서 아주 건강하게 길러서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이 적은 시기라 예, 지금 시기에 심어주시면은 아주 잘 자라고요. 그다음에 큰 노력 없이도 꾸준하게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모종을 구입해 왔습니다. 예. 우선은 배추나 무를 예, 일찍 수확해서 김장을 담그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곧 수확을 할 테고, 저도 배추는 이미 다 수확을 했고, 예, 무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커서 이제 하나 두 개씩 예, 뽑아도 될 정도로 많이 자랐습니다. 배추 이 무 보듯이 굉장히 많이 자랐죠. 요 정도면은 예, 수확해서 먹어도 될 정도로 많이 자랐습니다. 자, 무 한번 보시죠. 무 상당히 많이 컸죠. 예. 무 같은 경우에는 무를 수확하고 예, 배추를 수확하고 그 자리를 그냥 비워두시나요? 예, 비워두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요것을 한번 심어보세요. 아기자기하게 예, 배추밭, 무밭을 또한 텃밭으로 지금 시기에 가꿔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작물은 바로 봄동배추입니다. 봄동배추 그냥 배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제가 배추 씨앗을 여기다가 지금 심어놓은 지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예, 배추 씨앗은 발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씨앗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봄동배추 배추 씨앗인데요. 이 씨앗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보통은 이게 10월 예, 중후반기에 심어서 뭐 늦는 곳은 11월 초까지 심어 주실 수가 있는데 요 봄동배추를 심으셔서 처음에는 이제 쏙 가서 드시고 12월부터 수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월까지 꾸준하게 겨울 내내 수확해 드실 수 있는 작물이 바로 봄동배추입니다. 예, 봄동배추는 아무래도 눈을 맞고 서리를 맞고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너무 춥게 키우시면 안 되고 예, 부직포가 있으시면은 눈이 온다 하시면 부직포를 좀 덮어주시면은 예, 겨울 내내 키워 드실 수 있는 작물이 바로 이 봄동배추입니다. 예, 배추가 싹이 금세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심어도 잘 자란 작물이에요. 이렇게 싹 잘 나와요. 요거는 시금치입니다. 예,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에 모종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씨앗을 구입해서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월동 시금치인데요. 예, 여름에 자라지 않는 월동 시금치를 꼭 심어 주셔야 돼요. 예, 시금치는 지금 시기에 심어 주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10월 말까지 심는데 예, 따뜻한 곳에서는 11월 초까지 심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확은 예, 보통 12월부터 시작해갖고 월동을 해서 3월까지 꾸준하게 수확을 해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요 시금치입니다. 요거 봄동과 마찬가지로 예, 지금 심어서 12월부터 3월까지 수확해 먹는 예, 그런 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씨앗을 잘 고르시고 너무 오래된 종자를 심으시면 발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햇종자를 구입해서 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은 직판인데요. 예, 직판은 이렇게 배추 고랑과 아니면 두둑 요 배추를 수확한 사이사이에 심어주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모종을 구입하실 수가 있으면 인터넷에 팔아요. 예, 그런 것들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바로 12월 예, 빠르면 11월 말부터 예, 수확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씨앗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씨앗 한 포면은 내년 3월까지 충분히 드세요. 그래서 고랑 사이 그냥 두시지 마시고 한 줄로 아니면 두 줄로 심어주시고 이런 배추나 무 뽑은 사이사이에 이 씨앗을 심어주시면은 아주 잘 자랍니다. 이거는 완두콩입니다. 예,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에 심어주실 수가 있는데 예,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예, 가을에도 심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 3월 초 예, 2월 말 정도에 심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정도에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두콩입니다. 예, 월동 가능한 완두콩이고요. 예, 완두콩을 우선 직파로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예, 직파로 해주시면 아무래도 싹이 자라는 게 늦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종을 예, 심었어요. 이게 한 육묘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되었거든요. 따라서 베란다 같은 데다가 이 완두콩 우선 일찍 좀 빠르게 육묘를 해주신 다음에 예, 봄밭에 심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완두콩을 예, 땅에 정착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 심어 주실 수 있는 게 바로 완두콩이에요. 그러면 내년 봄에 아주 맛있는 완두콩을 예, 별로 이제 병해충 걱정 없이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마늘입니다. 예, 마늘 제가 심은 지 지금 2주가 되었는데요. 예, 벌써 싹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마늘 싹이 거의 한두 개 빼고는 다 나왔는데요. 예, 마늘 같은 경우에는 예, 보통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난지형 마늘을 심는데 예, 지금 시기는 난지형 마늘보다는 중부지방 좀 추운 곳에 한지형 마늘을 심을 시기입니다. 우선 이렇게 보시면은 벌써부터 이렇게 싹이 나오려고 예, 요 위에 싹이 지금 돋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을 그대로 땅에 꼽아주시면은 금세 예, 싹이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며칠 만에 한 3일 정도 되면은 하나 두 개씩 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마늘 같은 경우에는 냉해 예방을 위해서 아미노산이나 해조 추출물을 한 차례 뿌려주시면 좋고 또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준비하셔서 예, 눈이 오거나 이제 서리가 내릴 경우 좀 보온을 위해서 예, 부직포를 씌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10월부터 11월 초 중순까지 심어주실 수 있는 게 이 마늘이에요. 마늘은 그냥 심지 마시고 꼭 유황 침지하시거나 아니면 소독약에 침지하셔서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마늘 속에 있는 병해충을 미리 예방하고 뿌리를 빨리 내려서 병해충 없이 겨울을 잘 지내서 내년에 맛있는 마늘을 키워줄 것입니다. 이거는 대파입니다. 예, 대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씨앗보다는 아무래도 모종을 심어주시는 게 좋고요. 예. 대파도 마찬가지로 월동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지금 심어주시면 내년에 굵은 대파로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파를 심기 전에 밑거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무와 배추 같은 경우에는 밑거름이 이미 충분하고 충분한 추비를 줬기 때문에 살짝 밑거름으로 복합비료 정도 주신 다음에 토양살충제 주시고 이 대파를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대파 한 판이면은 내년 1년을 좋게 먹고도 남을 그럴 양이에요. 그래서 대파는 한 판이나 반판 정도 구입하셔서 예, 심어주시면 되고요. 이 밭고랑에 심어주시는 겁니다. 예, 밭고랑에 심어주시되 좀 깊게 고랑을 좀 파시던가 아니면 고랑 끝자락을 이용하셔서 끝자락을 좀 이렇게 깊게 파서 이 대파 모종을 심어 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대파 모종을 뽑아서 예, 대파는 예, 이 모종 하나하나 분리하시지 마시고 이대로 있는 3개에서 보통 5개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것을 분리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크게 되면은 먼저 큰 것만 따로 하나만 살짝 뽑아 드시면 뽑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번에 심어 주시는 게 예, 아무래도 대파 키우는 게 쉬운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대파를 우선은 살짝만 이렇게 심어주시고 나중에 대파가 크게 되면은 요 고랑에 있는 이 흙을 배추고랑에 있는 흙을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북을 주시게 되면은 요 대파의 흰대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는 좀 흙을 좀 깊숙하게 예, 파서 이 대파를 예, 좀 보통은 한 이렇게 모종을 심어주세요. 예, 그냥 겉에다가 살짝만 심지 말고 예, 좀 깊숙하게 심어주세요. 그리고 대파를 좀 눕혀진 것을 이렇게 살짝 들어서 예, 일자로 곧게 세워서 심어주시면은 예, 이게 나중에 대파가 깊게 심었기 때문에 대파 흰대도 길어지고 옆에 있는 흙을 또한 예, 덮어주시게 되면은 이 흰대도 길어지기 때문에 대파가 아주 단단해지고 굵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파 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닐에 심는 방법과 고랑을 파서 흙에 눕혀서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파와 양파밭입니다. 예, 11월 초 중순까지 심어주실 수 있는 작물인데요. 우선은 대파나 양파를 심으실 때 침지를 해주세요. 모종도 축축하게 적시기도 하고 예, 침지를 해주시면 병해충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침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파는 쉽게 키우시려면 이렇게 구멍난 비닐에 하나하나씩 심어주시고 예, 내년 봄에 좀 일찍 요 가운데 부분에 대파를 한 3줄이나 4줄 정도를 뽑아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심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서 심어 주시되 요 고랑을 깊게 파고 여기다가 대파를 눕혀서 심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대파가 적당히 자라면은 옆에 있는 흙을 덮어줘서 대파의 흰대를 길게 이렇게 쓰러진 것도 이렇게 대파의 흙을 올려주시면은 대파가 곧게 잘 자라요. 양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같이 심어주실 수가 있는데요. 예, 양파도 대신에 양파는 한 군데 하나씩만 심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밑거름을 하고 여기다가 비닐을 치고 지금 양파를 심어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양파, 대파 그리고 마늘을 비슷한 작물끼리 심어주시면은 예, 병해충도 비슷하고 관리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 비슷한 작물끼리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양파는 조생양파 그리고 만생양파가 있고요. 보통은 만생양파를 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양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만생양파가 저장양파라 저장성이 있고요. 이 적양파 같은 경우는 색은 이쁘나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밭에 심으실 때 조금만 심어주시면은 예, 그래도 요 적양파가 아주 재밌어요. 예, 양파 모종을 심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짝대기를 이용하시면은 나무를 이용하셔서 살짝 흙을 파서
예, 양파를 넣어주시고 흙만 살짝 덮어주시면 됩니다. 좀 따뜻한 곳에서는 상추도 키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예, 상추도 모종으로 심어 주셔야 되고요. 이 배추를 수확한 자리에다가 그대로 미끄럼하지 않고 심으셔도 아주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키워서 드시려면은 아무래도 부주포를 좀 덮어서 관리해 주셔야지 얼어 죽지 않고 시금치와 같이 꾸준하게 키워서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월동춘추입니다. 월동에서 키우는 채소고요. 입맛을 돋우고 굉장히 고소하고 비빔밥으로 새싹 채소로 아주 알맞은 샐러드 채소로도 좋은 그런 채소입니다. 우선은 씨앗 뿌리만 하면은 2-3일 만에 금세 싹을 내리고요. 이렇게 심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싹을 잘 내립니다. 이거는 크게 자란 월동춘채입니다. 요 월동춘채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크게 잘 자랐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꼭 열무같이 이렇게 크게 잘 자랍니다. 우선은 어릴 때 수확해서 드시는 게 가장 부드럽고 맛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중후반 늦으면 11월 초까지 심으셔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꾸준하게 수확을 보실 수 있는 작물입니다. 요거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지금 시기는 씨앗과 모종은 좀 늦었지만 요 뿌리를 뽑아다가 옮겨 심어주시면은 겨울을 나고 월동을 해서 내년 봄에 굵은 부추로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부추 베어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따뜻한 날씨 덕에 지금 밤낮에는 좀 춥지만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모종으로 심은 거는 이렇게 요 정도 자랐고요. 아마 지금 시기에 모종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모종이 있으시면은 주변에 모종을 파는 데가 있으면은 모종을 지금 심으셔도 지금 뿌리를 내리고 월동해서 내년에 아주 굵은 부추로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부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심으면은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굵은 부추로 키워서 드실 수 있으니까 충분한 완숙탭이야 그 다음에 텃밭 같은 거 아니면은 파쇄목 같은 거 있으시면은 요 위에 덮어주시면은 얘가 월동을 해도 얼어 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뿌리를 옮겨 심어주셔도 잘 되고요. 요 뿌리를 절반 정도 자르시고 바로 옆에다가 심어주시고 물만 잘 주시면은 춥기 전에 그렇게 옮겨만 심어주시면은 금세 뿌리를 내려서 내년에는 더 왕성하게 잘 자라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추도 지금 시기에 마지막으로 가능할 거예요.